시간 속에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고, 또한 여러 군데 갈 곳도 많고 할 일도 많은데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은 곧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요 성령이라 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임마누엘 예수님을 배워보겠습니다. 가르쳐 주시고 우리 평생에 말씀대로 살고 말씀에서 나타나는 역사, 기적, 축복, 구원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준은 평신도도 다 가질 수 있는 내용이지만은 전문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조직신학, 신학대학교 또 대학원 수업에서 배우는 신론, 기독론, 앞으로 우리가 신학대에서 배우는 기독론인데, 이건 결국은 설교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의 작업입니다. 이 설교가 어떻게 행해지고 또 어떻게 듣고 받느냐에 따라서 애써도 금식기도 해도 안 되는 것이 있고, 또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명령하신 한 가지 행함으로써 구원에 이르는 역사도 있으니까 이 말씀을 알아야, 이건 좀 수준이 좀 낮으면서도, 아까 황 목사님 설교는 가슴으로 뜨거워지는 말씀인데 이것은 지혜의 말씀입니다. 머리로 생각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은혜를 받고 복받고 구원받는 역사입니다.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접근 코드는 성경입니다. 성경 66권을 캐논 정경이라고 합니다. 그 밖에 성경 66권 외에도 똑같은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기록한 성경이 수백 가지입니다. 우리가 66권만 가지고 있는 것은, 정한 것은 397년 4세기에 칼타코 회의에서 전 세계 교회 교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결정한 것이 66권 캐논이라고 하는 정경이에요. 근데 그 외의 성경을 외경, 위경, 또 심지어 잡경이라고 하는 책이 200, 300개가 넘어요. 개수가. 성경인, 예를 들면, 도마복음서, 베드로복음서, 이런 비슷비슷한 것이. 근데 왜 그것은 정경에 못 들어왔냐면은 그 속에 원칙적인 교리와 벗어난 얘기들이 들어있어요. 예를 들면, 다 똑같아. 그런데 예수님이 8살 때 동네에서 같은 또래 아이들과 구슬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들이라 구슬을 한꺼번에 해서 다 따가지고 왔다. 이런 식의 황당한 그런 내용이 있으면 정경에서 뺍니다. 가장 이 정경 66권에서 벗어난 폐단이 카톨릭입니다. 천주교가 벗어난 외경을 포함해서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가 있냐면 마리아가 있습니다. 마리아 복음서가 있어요. 마리아가, 우리 집사님, 마리아가 승천했습니까? 성모 마리아가 승천했습니까? 죽어서 무덤에 묻혔습니까? 그렇죠? 그 승천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서에는 없습니다. 정경에는 없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외경 속에 있다. 그래서 이단이라고 그런 겁니다. 그냥 정경 66권에서 빠져도 이단이고, 벗어나도 더해도 이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혼돈이 생기는 거예요. 마리아 승천 같은 것은 지금 집사님 말씀하시는 대개 그렇게들 천주교에서 가르치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보면 마리아 영면교회가 있습니다. 마리아의 무덤이라는 거예요. 마리아 영면교회는 마리아 무덤이잖아요. 마리아의
시체가 2000년 전에 매장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예배드리거든요. 캐토릭에서.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은 승천 사실을 또 가르친다고. 그래서 신격화 시키잖아요. 하나님,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돼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 마리아님하고 전부 동상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가서 기도하잖아요. 성모마리아. 이게 모순이다. 이게 정경의 66권에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부활은, 승천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믿기는 요한계시록이다.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목사입니다. 성경 몇 번 통독하셨어요? 한 번. 한 번 하고 설교 듣는 걸로 그냥 목사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제가 노회에서 고시위원장을 하면서 전도사들, 목사들이 와서 목사님 성경 몇 번 읽었습니까? 통독 한 번도 안 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넌 나쁜 놈이다. 저는 성경을 목사 설교하면서 1년에 2번 이상 읽어서 130번을 통독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설교를 준비한 거예요. 우리 교인들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 읽는 모습 하나 보고 반월에 가면 에덴 기도원이 있습니다. 감리교회 장로님이 하시는 기도원이 있는데 작은 기도원인데 그 기도원에서 당신 같은 목사 처음 본다. 기도원에 오면은 목사님들이 기도만 하고 가시는 분, 세차 타고 와서 세차하고 가시는 분, 실컷 주무시는 분 계신데 성경만 읽는다. 그래서 반월 에덴 기도원에서 13년 동안 주강사로 달달에 가가지고 13년 동안 부흥회를 해봤습니다. 그 원장님이 그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전국 교회 부흥회는 한 20회 정도밖에 못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매주 금요일 밤 성경 공부를 33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지난주에 은퇴 예배를 드리고 은퇴했습니다. 아까 목사님들 보고 제가 51년생, 70세입니다 그랬더니 어? 왜 이 모양이야 그러는데 51년생 맞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아까 노래 부른 것이 제 며느리입니다. 며느리가 있고 그 남편인 아들이 밖에서 애기 때문에 밖에 나가 있었는데 목사가 된다고 합니다. 예, 목사가 될 텐데 지금은 음악가입니다. 음대 작곡과를 나오고 중앙대 음대에서 합창취입과를 전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제가 나와서 부를 때 일찬이라고 했습니다. 너 일평생 찬송해라. 시편 134편에는 말씀처럼 일평생 찬송하는 사람들. 지금도 성가대 지휘를 하면서 작곡, 편곡해서 지휘를 합니다. 그 며느리는 성악 전공자입니다. 그 아들을 위해서 제가 할수 있는 게 뭘까? 앞으로 목사할 텐데, 제가 목사하면서 매주 주부하면서 만들고 설교 준비하면서 힘든 것이 본문 선택 같은 거 힘들어요. 절기 따라 하더라도 힘들어서 10년 분것을 설교한 것을 제가 다시 만들어가지고 걔한테 선물로 주려고 합니다. 그 나중에 목회할 때 그것 가지고 해라 그러는. 그 한창 원고 작성을 하려고 쌓아놓은 원고를 모아가지고 전부 분류하고 하려고 하는데 저 김선일 목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와서 성경 공부 좀 이러면 좋다. 그 내가 그랬습니다. 이건 객관. 성경 66권 그 내용과 목적은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님, 그리고 보혜사 성령. 이건 다 아는 상식입니다. 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하신 역사는 첫째는 창조이고 둘째는 구원의 완성입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 세상에서 살다가 복받고 구원받아서 천국으로 가는데 예수님 따라서 부활하고 영생하는 나라에 들어가는 길에 성경은 내비게이션입니다.
이것은 양식이고 우리의 밥, 만나이고 에너지입니다. 전제가 있습니다. 아까 그것이 드린 말씀 이거 읽으셔야 되는데. 자, 전제입니다. 밑에서 다섯째 줄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 같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기서 내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시고 예수님 아니면 길, 진리, 생명 없고 하나님 앞으로 갈 수가 없다. 천국 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공부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 같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건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그죠? 아,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실 때는 성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신약이 없잖아요. 그 예수님 말씀하신 성경은 구약을 말씀하는 거죠? 네? 그치? 이 성경 신약 성경은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50년, 60년, 80년 후에 편집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너희가 성경의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율법주의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제사장들과 서기관 바리새파 사람들이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너희가 읽고 있는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다. 예언이죠. 그러니까 예언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 전체 예수님에 관한 것이다. 아멘. 예수님을 위한 것이고 예수님을 비롯해서 이루어진 역사다. 창세기 1장 이전의 역사, 창세기 1장 이전의 역사가 있어요 없어요? 전사님이라고 내가 부를까? 전사님이? 집사님이? 이건 그냥 상대가 있어야 편해요. 이제 표적이 된 겁니다. 아, 목사님은 목사님이시니까 내가 참부로 못 건드리고 이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의 역사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곳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 이후의 역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것까지를 포함한다. 그게 전부 예수님의 역사다.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줄 인자, 사람의 아들이죠. 마리아에게서 나왔으니까 태어나셨으니까 인자라고 합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역사 두 가지, 창조와 구원. 이 모든 것을 지금 말씀한 예수 그리스도는 인자이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창조 및 구원을 이루시는 주님이시다. 철저하게 모든 설교는, 성경 공부는, 성경 전체는 알레고리라. 예수님과 연관되어져 있다. 창세기 이전의 역사도 예수님과 연관. 그때는 예수라고 한 이름이 아니고 그리스도 성자죠. 태어나기 전에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성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태어났으면서 이름을 예수라고 이름을 줬어. 집사님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시? 네? 아니 어디서 구원할 자? 마태복음에서 나와 25장에 그들의 자기 백성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 이게 예수의 이름의 뜻입니다. 모든 말씀, 모든 설교, 모든 간증, 모든 찬송, 모든 기도는 예수님이 들어가야 돼. 예수님과 연관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제 목사님 되셔서 설교하실 때, 기도하실 때 그런 거예요. 주님이라고 하는 말도 될 수 있으면 예수님으로 바꿔야 됩니다. 주의 이름으로 하는 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의 증인입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뭐라겠어요?
너에게 이제 성령이 임할 것이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예수님의 증인. 그러니까 뭐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하면 안 돼. 주님이라는 것은 아도나이스나 로드나 똑같아. 주님은 예수님 외에도 다른 것에다 주님을 붙일 수 있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남편을 주님이라고 불러. 또 왕에게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반드시 불러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건 안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꼭 주님이 필요하다면 부르고 싶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이름이 들어가야 사탄이 도망칩니다. 예수 이름이 들어가야 하나님께로 상달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 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파라볼레라고 하는 말은 똑같은 헬라어인데 이것은 비유입니다. 비유라고 하는 것은 두 개를 던져놓고 하나 선택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할 때 언제든지 앞에 두 길이 있습니다. 하나를 선택하는 거죠. 사람의 길이냐 하나님의 길이냐, 말씀이냐 세상 지식이냐, 성령이냐 마귀냐, 두 가지 선택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 중앙에 나무 두 그루가 있습니까? 나무 두 그루가 있어요. 하나는 대답을 해야지 알고 있으면서 하나는 생명나무, 하나는 선악과. 그런데 선악과를 먹으면 뭐가 어떻게 되죠? 하나님처럼 영원히 삽니다. 아 참, 생명나무를 먹으면. 근데 사탄이 그걸 방해하기 위해서 시기가 나니까 선악과로 인도하여서 선악과를 먹게 해서 살다 죽게 만들어서 죽었잖아요. 그 생명나무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생명수 강물이고 강변의 양쪽에 생명나무가 줄줄이 서 있다. 그 하나를 따 먹으면 영원히 사는 거. 달달이 열매를 맺힌다. 성경 말씀은 쉽고 편합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목사나 신약자들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해할 수 없다, 어렵다, 그것은 그냥 아멘으로 받으면 됩니다. 말씀을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말씀이 들어오면 곧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가 되는데 목사들이 이것을 자꾸 어려운 말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주장을, 주관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거기다 또 위험스러운 간증까지 들어간다. 간증이 위험한 겁니다. 간증 많이 들어보셨지만 많은 부분이 확대되고 거짓도 포함됩니다. 그냥 오직 말씀으로만 충분한데 말씀을 설명하고자 해서 혹은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가 받은 은혜를 나타내기 위해서 간증을 쓰고 다른 세상 말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원칙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냥 말씀을 던져주면 그 말씀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이니까 예수께서 역사해서 능력으로 나타난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이사야가 그런 설교했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달라요. 그냥 다른 것을 이해시키려고 해도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냥 아멘하다. 그러니까 자꾸 목사가 의심스러우니까 믿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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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은 자기 설교를 의심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으면 내가 간섭 안 해도 본인이 알든지 못하든지 상관없이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풍선에다 바람 넣으면 풍선이 바람을 뭐 이해하고 분석해서 붕 뜹니까? 바람이 들어와서 풍선을 들고 나가는 것처럼 말씀이 그렇다. 그냥 말씀은 읽고 들으면 끝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이게 걔는.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 준비가 안 되고 설교할 수 없거든 한 장을 차라리 읽고 기도해라. 그러면 충분하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억지로 풀다가 거기에서 재미를 붙이면 자기 얘기가 들어가고 자기 이름이 들어가면 즉시 뭐가 되냐면 이단이 됩니다. 이단들 보세요.
성경 가지고 설교하다가 자기 이름을 쑥 집어넣어 가지고 문선명, 박태선 다 그렇게 됐습니다. 자기가 지금 최근 활동하고 있는 이만희도 마찬가지, 신천지도 자기가 성령이다, 자기가 곧 성령이다, 자기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잘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해석을 하고 설교할 때 그래서 자료를 잘못 선택하면 즉시 사탄의 역사다. 조심해야 돼. 쑥을 먹이지 말아라 하는 얘기는 그겁니다. 예수님 오직 천국 복음만 전파하셨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역사, 정치, 사회, 예루살렘의 유대교의 현실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가지지 아니하고 참견도 하지지 아니하고 비판도 하지지 않고 해석하거나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유대인들의 산헤드린이라는 70인 의회원이 있어요. 이게 전부 제사장들 그룹이에요. 제사장들 중에서도 대단한 사람들이 산헤드린 의회원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처음에 회유도 하고 협박도 하고 정죄도 하고 재판했지만은 그들의 판단에 예수님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나는 내가 가야 할 길이 있어 세상에 왔다. 그거예요. 사람들의 판단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다. 간섭도 안 합니다. 영혼이 죽어버린 헤롯 왕의 모든 정치의 행태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전광훈이라고 하는 사람처럼 삿대질 하면서 청와대 앞에서 밤새도록 1년 동안 소리 지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헤롯 왕이 당신을 찾습니다. 당신 죽이려고 합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여우에게 말해라 하시면서 너하고 나하고는 얘기할 거 아니에요. 너를 위해서 내가 세상에 온 거 아니다. 정치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절대 관여하지 않으셨습니다. 헤롯 왕과 싸우고 있는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의 친척이잖아요. 그죠? 6개월 먼저 난 친척이에요. 아니, 친척이라니까? 누가복음에 그러잖아요.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친척이잖아요. 임신했을 때 그 집에 가서 3개월 동안 살았잖아요.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사가랴 부인, 사가랴 제사장 사모님, 제 친척이에요. 가까운 친척. 누가복음에 친척이라고 했어요. 요한하고도 교제 안 하십니다. 요한이 복음을 전하는 것하고 설교하는 것하고 예수님의 복음은 다르다. 요한은 율법까지예요.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의심하잖아요. 오시리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랬어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몰라본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세례 요한하고 타협하지도 않고 얘기해서 생활을 돌려키지도 않았습니다. 절대 다른 목사가 어떻게 하든지 뭐든지 비판할 것도 없다. 하나님이 비판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따질 거 없어요. 빌라도의 불법적인 사형 판결에도 예수님은 그대로 따라가 채찍질 당하고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불법이잖아요. 왜 다른 나라 사람이 유대인을 와서 사형 집행을 하고 사형 판결을 내리냐? 불법이에요. 유대 이스라엘 법에도 불법이고 하나님의 법에도 불법인데 예수님은 그 법을 따랐다.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능력이 있었지만 사회적인 현실에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모여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어서 죽어도 부활해서 천국 가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에서는 갱그리아에서 바울이 머리를 박박 깎은 얘기가 나옵니다. 머리를 박박 깎아버렸어. 남자가 머리를 깎는 것은 이건 뭐냐면은 자기의 생각과 길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신분도 바꾸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왜 머리를 깎았을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전하지 않겠다. 왜 다른 것을 많이 설교한 사람이요. 바울의 설교를 들어보면 율법이 많이 가미되잖아요. 바울의 설교하고 예수님의 설교하고 다른 부분이 많아. 그런데 왜 그랬냐면은 바울은 예수님을 몰라. 바울은 예수님 모르잖아요. 핍박만 했지. 죽이는 일에 앞장섰지. 교회를 없애려고 했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말씀을 들어본 적도 없고
예수님이란 정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잘 읽어보세요. 바울과 베드로가 누구를 차지하려고 했었습니까? 마가. 마가는 누구죠? 예루살렘 시내에 어머니 마리아가 있는 집의 아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할가정 구원받았는데 그 사람 예수님 때 그 사람이 마가네 다락방 집 주인이 어머니예요. 어머니 이름이 마리아예요. 근데 그 마가가 예수님의 정보도 알고 마가는 똑똑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 마가 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마가예요. 그 청년이 벗은 몸 가지고 이불을 혼이불을 뒤집어 쓰고 예수님께서만의 동산 기도할 때 따라갔다가 예수님 잡혀가시니까 혼이불 동맹 맨몸으로 도망친 사람이 마가의 청년인데 이 사람이 성장하면서 율법에도 박식하고 외국말도 잘하고 히브리어 히라브 다 썼지. 그래서 율법도 알고 거기에다가 예수님의 복음까지 알아. 그러니까 베드로는 마가가 별대로 필요하다. 왜? 지식이지. 베드로는 갈릴리에서 어부 출신이기 때문에 방은 시골 말 토서고 아람어밖에 못했어요. 절대 여기 와서는 예루살렘 올라와가서는 대화도 안 되는 사람. 누가 도와줬냐면 마가가 도와줘. 그냥 외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달해. 돈이 안 되니까 누구를 필요해? 마가를 달라고. 또 바울은, 사도 바울은 마가가 절대로 필요해. 예수에 대한 정보가 없어 자기에게는. 그 마가를 데리고 댕기고 싶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가가 얼마나 똑똑하고 지혜로웠으면 베드로와 바울이 서로 뺏으려고 노력한 것이 성경에 나와요. 바울이 그래서 머리를 깎아버리고 십자가 위에는 여러분 그 지금 그리스죠. 거기 가서 설교하면서 부딪힌 것이 그거예요. 이거 내가 세상 지식 가지고 율법 가지고는 안 된다. 머리 팍 깎아버리고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리고 부활에만 증거해. 우리가 왜 성경을 이렇게 공부해야 하나? 이 귀한 시간에 우리가 뭐 몰라서 그냥 아까 목사님 설교하신 거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됐지. 그런데 그 신앙생활에 허점이 너무 많다. 왜냐하면 말씀에 근거하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다. 호세아 4장 6절 한번 읽어보세요. 목사님 그거 안 가지고 계신 거예요 지금? 아니 이거 보고 하라니까. 2페이지 중간에 호세아 4장 6절 외망해? 뭐 외망한다고요? 내 백성이 호세아가 설교하기를 2페이지 목사님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 말씀 지식이 얼마나 형편이 없느냐 하면 아까 어떤 아까 뭐라 했죠? 성경을 한번 읽어봤느냐 했던 통독을 한 번밖에 안 했다겠나 뭐라 했나 한 번 두 번도 안 읽었다겠나. 그래가지고 성경이 뭐죠? 말씀이죠. 말씀이 누구죠? 또 예수님 어디서 나왔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려고 금식기도 하지 말고 성경을 보면 그게 하나님의 얼굴이고 마음이고 하나님의 소리고 하나님 말씀. 성경을 들여다보고 앉아 있어야 돼.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바울이 성령의 은사를 말할 때 말씀에 대한 은사가 두 가지죠. 말씀의 지혜의 은사와 하나는 말씀에 지식의 은사가 있어요. 지혜의 은사는 레마라고 해가지고 위에서부터 주시는 감동입니다. 지식은 읽고 공부하고 연구해야 만날 수 있는 지식. 절대 읽지 않으면 안 돼요. 17장 3절 보세요. 두 번째 그건 읽어봐요. 안다. 알아야 된다. 이거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거 대부분 보니까, 여기 보니까 보수적인 신앙 가지신 분들인데, 자, 복을 받는데, 복이잖아요. 우리가 복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복 받는 거. 기도해서 받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해서 받습니까? 사랑으로 수고해서 봤습니까?
복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축복은 사랑으로 받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지 못한다. 믿음으로 주여 주여 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행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구원받았어요? 60만 명 중에 59만 9,998명은 망하고 죽었어.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멸망했다고 했어, 그 사람들. 갈렙과 여호수아, 20세 미만 아이들이 세대가 들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제가 나중에 과제를 하나 드리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절약 기도를 네번 하셨어요. 다섯 번 했어요. 절약 기도를 네번 하시고, 십자가에서 기도 다섯 번 기도하신 것이 성경에 나와요. 예수님이 늘 기도하셨지만은, 다섯 번 기도할 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한마디도 없어요. 기도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세요! 기도해! 기도해, 기도. 얼마나 기도를 강조하니까. 금식 기도, 산 기도, 작정 기도, 철학 기도,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사야가 이런 얘기 했어요. 이런 설교 했어요. 이사야 1장에 뭐라 그랬죠? 목사님 기억하시죠? 너희가 손을 들고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는다. 많이 기도한다고 다 듣는 게 아니라, 내 손에 피가 가득하다. 피를 씻어라. 소자와 바치고 양자와 제사하는 것 해도 안 된다. 내가 안 받는다. 나 소고기에 양의 기름에 배불렀다. 마당만 밟지 말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라. 여러분, 복받고 상 받는 사람,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받았잖아요. 기도 많이 해서 받았어요. 여호와 하나님과 천사 두 사람을 대접하고 영접하다가 복 받았어요. 성경에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기도한 얘기가 있나?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으니까 기도하다 뭐 달라갈 필요가 없어요. 다 알아서 해주셔. 이 생활로 들어가야 돼요. 믿음의 단계에서 구원받았으면 사랑의 단계로 와서 복받고 상받고 천국 가라. 예수님이 영생을 허락하신 사람 누굽니까?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살려내고 영생을 얻는 길을 열어놨다. 사마리아 사람이 기도했습니까? 기도 무용론자가 아닌데 기도만 강조하면 안 된다.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끝난다. 결혼하기 전에는요, 남자 여자 만나서 맨날 다방에서 말 얘기만 합니다. 조잘조잘조잘조잘조잘조잘조잘. 얘기하다 보면 몇 시간 가죠? 근데 결혼하고 나면 얘기할 것도 없어. 그냥 살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먹을 거 입을 거다 나온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왜 그러면은 목사들이 설교할 때 무엇을 좀 하라고는 안 하고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하는 일이 잘 되고 오래 산다. 끝나잖아요. 그런데 그건 가르치지 못해. 왜냐하면 자기가 부모에게 공경한 것이 없으니까 설교 못 합니다. 저 집사님 여러 교회 다니면서 찬양하셨대. 우리 예수를 아는 것이 우선이다. 영생은 알아야 된다. 안다는 것은 들어서 알고, 배워서 알고, 보아서 알고, 함께 살아봐서 알고. 그런데 살아봐서 아는 것은 여기서 아는 것이라.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기도가 아니라 찬송을 많이 부릅니다. 투자예요. 찬송으로는 끝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내 머리카락까지 헤아리시고 계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할렐루야. 걱정할 게뭐 있어요? 해야 할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우리가, 성령받은 우리가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자. 배고픈 사람 밥 주고, 목마른 사람 마실 물 주고, 헐벗은 사람 옷 입혀주고, 병든 사람 옥에 갇힌 사람 돌아보고, 나그네를 영접해라.
이게 아는 겁니다. 세 번째, 누가복음 24장 25절. 부활하신 예수님 말씀을 잊은 제자들. 부활하신 예수님 이런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24장 뭐라 했습니까? 거기 읽으시기를. 아니, 다 같이 읽어야 되는데. 아멘. 미련하다는 말을 복음 저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해도 괜찮다고 했어요. 미련하다는 말을 하면 지옥 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미련하다고 제자들을. 엠마오로 가는 제자에게 한 소리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말고도 다른 열한 사도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마리아들하고 예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말씀을 여러 차례 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에 예수님 무덤 찾아갈 때 뭘 들고 갔어요? 향유. 시체에다 바르라고 향유 가지고 갔어. 그런데 그것이 미련한 거예요. 뭘 잊어버렸어? 부활에 대한 말씀, 예언을 잊어버렸다. 지금 교인들이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은퇴했다 그러잖아요. 목사뿐만 아니라 교인들이 말씀을 제쳐놓고 지 열정만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헛된 것 구하고 앉아있는 거고 쓸데없는 것 기도하는 거예요. 하라는 건 안 하고. 대접하기가 쉬워요? 기도하는 게 쉬워요? 대접하라. 그럼 하나님 복 준다겠는데, 아들 못난 사람 아들 낳기도 하는 거 대접해서 받아줘. 수넴여인. 수넴여인 산기도 하던 사람이에요. 성전 찾아다니면서 기도하던 사람이에요. 날짜 정해놓고 월삭, 보름, 안식일. 그런데 아들 못 낳았어요. 그런데 엘리사를 대접하고 나서 아들 낳았다. 그럼 대접해야 돼요? 기도로 다녀야 돼요? 그런데 대접하는데 뭐가 들어가? 돈. 기도는 입만 가지고만 해.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기도해서 얻으려고 그러니까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대접하면 즉시 응답돼요. 할렐루야. 얼마만 해야 됩니까? 냉수한 그자를 주는 자에게는 내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쉬워요. 기도해! 이게 쉬워요. 알아야 돼.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 목사님들한테 다 여쭤보려고 했는데 목사님들 다 가셨어요. 첫째 날 창조하신 게 뭡니까? 7일 창조하신, 6일 창조, 7일 안식인데 첫째 날 창조하신 것이 뭐예요? 아니 거기 안 나왔어. 지금 안 나와. 대답해야 되냐? 아는 대로. 첫째 날 창조하신 거. 진짜 몰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틀릴까 봐서 하는 거. 그냥 얘기해보라니까. 하늘과 땅. 집사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하늘과 땅? 여기 모르는 것 같은데 그거? 그 창세기에 보면은 맨 처음 단어가 영어로는 in the beginning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태초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로 더 빠른 언어가 없으니까 태초라고 했습니다. 가장 맨 처음 창조 제네시스를 우리나라 자동 현대자동차는 제네시스가 미국에서 제일 잘 잡았네. 이게 창세기를 보시면 영어로 제네시스라고 그래요. 이게 자동차의 신 개념의 시작이다. 신 기원이다 해서 제네시스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타이거 우즈가 그거 타고 가다 사고 났는데 오히려 그것 그 사고 때문에 제네시스가 더 팔리는 거예요. 그 이름을 잘 지었다고. 그러면 처음과 시작과 알파 누굽니까? 예수예요. 예수님의 역사다. 존재의 시작, 존재하게 하시는 생명의 로고스. 로고스는 뭡니까? 생명을 있게 하는 생명입니다. 그냥 생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한 소리,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고 탄생이 된 것이 육신이 된 것이 된 것이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이러면 다 공부하신 거예요. 인카네이션. 임마누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 예수.
그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이사야 9장에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전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나사렛 예수, 목수까지. 거기에 아버지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 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에요. 그냥 나사렛 청년 목수 예수가 아닙니다. 말씀에서 성령받은 설교자는 마지막 줄 설교자는 예수님이 증인이 되어 신구약 성경 전체로 예수님을 지향하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의 목표는 예수다. 내용, 모든 것의 내용도 예수다.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지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래요. 여호와의 증인, 왜 이름을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부른지 아십니까, 저 집사님? 그놈들은 예수 빼고 예수 빼고 절대로 십자가에 내놓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했으니까 예수님만 불러야 된다. 그냥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라고 한 것은 한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참 됐는데요. 십몇 년이 지났는데요. 계속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계속 기도한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소지신 거예요. 주님의 이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해라. 주는 많다. 아내가 남편 부를 때도 주라고 그러고 자식이 아버지 부를 때도 주라고 그러고 국민이 왕을 향해서도 주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불러야 마귀가 떠난다. 꼭 그렇게 고치셔야 됩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로 예수님을 지향하고 예수님을 드러내서 밝히는 작업을 계속해야 한다. 예수님은 반드시 성경을 인용해 설교하셨습니다. 신명기, 시편, 예레미야 설교를 인용해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가진다. 두 가지 말씀을 아까 목사님 대답 하셨는데 목사님 100점이에요. 3페이지 창조 역사 태초에 같이 읽게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하늘과 창조하신 땅, 지구,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에 있다. 지구예요. 맨 처음 만든 게 아까 목사님 정확하게 다 성경을 통달하신 분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셨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역사했습니다. 그 성부, 성자, 성령이 먼저 맡으신 것이 하늘과 땅이에요. 천지, 이거 완전 문장입니다. 1절은 창세기 1장 1절을 2절에 종속시키면 안 됩니다. 그 완전 문장 끝난 거예요. 천지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완성입니다. 완료 여행이에요. 과거 완료 문장으로 보면 첫째 날 창조된 지구가 이 땅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받은 날 빛이 있으라 하는 말씀은 무슨 뜻인가? 이것은 성자를 부른 겁니다. 그리스도야 이리 와봐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오신 성자. 성자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나오셨어요? 나오셨다고 나중에 베드로도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서신서에 보면은 나오신 자. 우리는 지음을 받은 자로 구별해야 됩니다. 창세전에 나오신 성자 그리스도 천빛 생명의 빛이신 독생자를 불러서 창조하신 아까 목사님이 지적하신 땅 앞에 세우신 날이다. 할렐루야. 요거 이렇게 표현한 문장이 그리 없습니다. 오늘 제가 이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확인시켜 드리는 겁니다. 아직 해와 달과 별과 낮과 밤이 구별 없을 때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위에 있는 땅 지구 덩어리다. 빛이 있으라. 아들아 이리 좀 와봐. 여기 서서 이것 좀 봐. 네 빛으로 여기서 비춰봐. 깜깜하니까. 이것이 빛이 있으라는 말의 뜻이다. 성자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앞에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영화를 누린 자입니다.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요한복음 17장 5절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다 같이.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말씀 때문에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예수는
성부 하나님 여호와와 같이 있었다. 집사님 이제 아셨어요? 이것만 알아도 오늘 뭐 품삯 된 겁니다. 이 기도가 아니면 이걸 증언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17장은 최선의 기도라고 해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한 내용입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이 말씀 때문에 성경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아닙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성자와 성령 삼위가 같이 작업한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할 때 영화로서 창조자의 영화, 아까 그랬죠? 창조자라 했죠?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것은 하늘의 나라에 있을 때 옛날이 그립습니다 쓰시. 왜냐하면 세상에서 너무 고생을 하셨겠다. 33년 마지막 날을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의 첫째 날의 시간도 하루가 천년, 천년이 하루라는 개념에서 측량할 수 없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금 말하는 과학자들이 말하는 대로 천지 창조한 첫째 날의 역사는 지금부터 수백억 년 전일 수도 있고 광년으로 수천 광년이 될 수도 있다. 첫째 날이 그래 길어요. 그런데 그것을 첫째 날이라고 표현했을 뿐이다. 그렇지, 그 기간은 지구를 만들고 빛이 비춰지는 그 시간은 얼마의 억년이 걸려, 몇억 년이 걸리는지 모른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는 요만큼밖에 설명 못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창조론이 나와요. 요한복음 1장에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 사람, 흙덩어리, 땅이 예수님 앞에서는 첫째 날이다. 할렐루야. 집사님 언제부터 예수 믿어요? 모태신앙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어머니가 십자가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첫째 날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날이 첫째 날이에요. 내 주의 도천받은 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는 찬송처럼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시작.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 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친 빛이 있었나니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창세기 1장을 해석해야 된다는 아멘. 그게 무슨 신학자가 필요해요? 꼭 대학원에 가서 공부해야 됩니까? 꼭 조식신학 대학 무슨 신학 박사가 가르쳐야 합니까? 요한복음 1장과 창세기 1장을 놓고 읽어보면 대조해보면 금방 나타나 창세의 비밀이 다 나와버리는. 이게 무슨 설교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아직 집사님이시라니요. 집사님이 읽으면 마음 먹고 읽으면 되는 것을. 지금 집사님이 앞으로 신학에서 공부하시면 목사가 된다고 그러면은 지금쯤 한 30독은 했어야 된다. 성경 읽고 가서 신학 공부해보세요. 대학 교수들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대학원 공부할 때 대학 교수를 가르치고 앉았었어. 목사님, 그건 그렇게 고래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읽어보면 금방 해결되겠는데요? 안 돼요. 신학 학문으로 접근 못해요. 성경 읽으면 다 알게 되죠. 이게 눈이 떠지는 것이 몇십 번 읽어야, 백 번, 이백 번 막 읽어야 되는 거지, 결심하고 그냥 막 몸부림치면서 읽다, 적다, 읽다, 자다, 읽다, 졸다 해가면서 한 일독 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 권사들은 1년에 두 번 성경 읽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목사님들 와서 설교, 이상한 설교 해봐야 다 머리 숙여버리는, 다 알아버리는. 또 하나의 첫째 날에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우리들이 참 빛이신 예수님 앞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 중생, 이것이 창조입니다. 새로운 창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는 역사. 이게 첫째 날입니다. 베들레헴 역사적으로는요, 1번 4페이지 1번에 보시면은 베들레헴 예수님의 탄생, 안노 도미니, 안노 도미네, 그렇게 해야 이제 맞는 게, 이게 히라버들이니까 옛날 말입니다. AD라고 그러죠? 주후를 AD라고 그러고, 주전은 뭐라고 그러죠?
before Christ, BC. 그런데 안노 크라이스트. 그 창조의 빛, 참빛이 사람으로 탄생, 인카네이션해서 성육신한 것이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멘. 예수님이 탄생하심으로 역사의 첫째 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온 세계 모든 민족이 지금 연호를 무엇을 사용합니까? AD. 올해가 몇 년입니까? 2021년. 예수님의 탄생. 공산국가도 무신론주의 나라 사람들도 이 연호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인터넷. 인터넷으로 이거 정치하고 사업하는 사람이 인터넷 사용하잖아.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다 예수님의 세계로 몰아버린 것이 컴퓨터다. 옛날에 그때 목사님 그 전에 컴퓨터 처음에 나왔을 때 666 해가지고 무슨 어떤 대학 교수 박사가 이거 마귀 역사다. 짐승표 받았다. 666 찍어봐라. 저 가장 손으로 찍기 쉬운 부분에 6자를 써놓고 666 짐승의 표다. 컴퓨터 부셔라. 교회에서 컴퓨터 쓰지 말아라 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달랐어. 컴퓨터를 통해서 온 인류가 2021년 예수님의 탄생연호를 사용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의 역사다. 그조 무슨 박사가 생각했어요, 그 전에. 안노 도미네, 이거 안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날을 빨간 글씨로 주의를 해서 모든 사람이 쉬거나 예배하게 만들어 놨어요.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이 주님이신 거예요. 세상의 주님. 두 번째, 사람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참 빛이신 예수님 앞에 선다.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을 예수님이 뭐라 하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보내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자가 없다. 오늘 오후의 성경 공부 시간에도 귀하신 분들만 하나님의 보내 여기 앉아서 이 말씀 읽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잖아. 안 되는 거예요. 집사님도 아까 노래하고 그냥 가셨어야 되는데, 뭐로 거기 앉아있느냐? 이 말씀 공부하려고 앉아있는 거예요. 80년 신앙생활에도요, 이거 모르고 사는 사람이 95%예요. 참 빛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구원을 선포하기도 한다. 예수님 찾아가시기도 하잖아요. 수로본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찾아가시죠. 하나님의 빛, 성자, 그리스도 예수님의 빛, 치료의 광선을 이사야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다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일곱 배가 돼 일곱 날의 빛과 같으리라. 하늘나라의 빛은 어느 정도라고요? 햇빛에? 하늘나라 빛이 햇빛에 일곱. 근데 하늘나라 가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해도 없고 달도 없고 별도 없고 등불도 없다. 무슨 영광의 빛이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얼마나 강하냐? 햇빛의 일곱 배다. 말라기는 이 부분을 설명할 때, 뭐라 하겠습니까?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요한께는 송아지가 찢김을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의 빛이에요. 이 빛이 창세기 1장 1절에, 2절에서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빛입니다.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의 빛. 참빛, 생명의 빛, 로고스의 빛, 치료의 광선, 일곱 날의 햇빛과 같다. 일곱 날의 햇빛이 비치면 다 죽습니다. 자연 만물은 다 죽어요. 참빛, 그 다음에 큰 글씨, 참빛, 생명의 빛인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 서서 새로운 피조물 세 사람이 거듭난 사람들, 삭개오.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공허하고,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기품에 쌓여있는 도둑놈이죠. 세금 늑탈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 만나는 날,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를 팔아서 반절 팔아라. 가난한 자에게 동네 사람 다 나눠주고, 세금 더 받은 것 있으면 조사해서 신고받으면 네 배로 갚아주겠나이다. 할렐루야. 빛을 받으니까 새 사람 된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므로다. 새 세상이 된 거예요. 여리고가 삭개오 때문에 공정세를 받는 나라가 지방이 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지방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역사입니다. 이게 첫째 날이에요, 그게. 사께오에게는 첫째 날. 태어난 날 생일은 아무런 소용없어. 천주교인들이 영세받은 날을 생일로 만난 것처럼 새로운, 이게 첫째 날, 창조입니다. 첫째 날 창조, 창세기 1장으로 가는 거예요. 사께오가. 간음요! 질질 끌려왔는데, 간음 현장에 잡혀와서 끌려왔잖아요. 바리새파들 끌고 와, 돌멩이 한 손에 들고 이 사람을 끌고 왔는데, 죽게 생겼잖아요. 근데 그가 한마디도 예수님 나 죄인님 나 용서해달라 소리 안 했어. 어떻게 해달라 소리 안 했는데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게 이 사람에게는 첫째 날이에요. 이게 빛을 봤거든. 끌려와서 빛을 본 거예요. 이게 막달라 마리아 일곱 귀신 들리고 미치고 창녀입니다. 이 사람도 예수님 만나는 순간에 그냥 첫째 날이 돼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버렸다. 과정에 절차가 없어요. 만남, 빛이 만나면 그냥 다 어둠이 없어지는 것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 바라보고 예배하면 예수님이 부르면 다 용서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옛날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애기 띠고 온 여자 여기 몇명 있네? 오늘부터 무조건 7일 금식해라. 이런 식으로 했어요. 빛 앞에 나오면 다 어둠이 없어지는 거예요. 절차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빛이 팍 펴지면 어둠이 없어지는 것처럼 생명의 빛인 예수님 앞에 서면 우리가 새 사람 되고 첫째 날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날마다 교회 나와서 십자가 앞에 서면 날마다 첫째 날 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꿈만 시럽지. 옛날 믿던 생각하면.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보니까 꿈만 시럽 게 없어. 그냥 교회 나오기만은 새 사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좀 다르죠? 조금 다르지? 어떻게 불을 우리가 스스로 받아요? 불 받으라 아까 설교하시잖아요. 우리 선배 목사님. 불 받으라. 어떻게 불을 받아? 받아봤는데도 그게 변화가 안 되면 소용없잖아요. 달라요. 자, 베드로도 마찬가지 강도. 제일 극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강도. 못 박혀 죽임을 당하는 현장에서 예수님, 그래서 강도가 한 의가 뭡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으로 역사한 강도의 의가 뭐죠? 예수님을 비방하는 한편 강도를 징계, 뭐라 그랬지? 질책했다고 그러나? 너 이놈아! 우리는 이렇게 죽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분 예수님은 죽임을 당할 만한 죄가 없는 분이요! 예수님 편들어 드렸어. 그것이 의의가 됐고, 두 번째는 예수여, 당신 나라에 마실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과거 물어보지도 않고 빛을 확 비춰줬어. 치료의 광선, 빛이 있으라면 그 빛이 비춰지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거기 무슨 절차가 있고 과정이 있고 뭐가 필요해요? 없어. 빛 앞에 나면 그만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빛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설교가들이 이 빛의 과정을 새날을 첫째 날을 맞이하는 과정을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기가 믿음이 없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이제 가서 뭐 제목 기도 제목 싸가지고 와서 막 기도하고 그것지 말고 해야 될 일을 해. 부모 공경했는가? 남편 계세요? 집에? 사이좋게 잘 살아요? 부부가 사이좋게 잘 사느냐고. 발 씻어줘서 보죠? 발도 씻어주고? 아니, 발톱 깎는 게 아니라 발 씻어주고. 아니, 말씀에 요한복음 13장에 발톱 깎아주라는 말은 없고 예수님이 발을 씻어줘라. 우리 교회에서 날마다 하는 얘기가 저 젊은 집사, 서지영 집사, 콧대 높은 서지영 집사, 오늘 가서 박진영 집사 발 씻어라 그러면 아멘! 하고 그 다음에 물어봐, 발 씻어줬냐? 안 씻어줬어요, 못 씻어줬어요.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기도해서 어떻게 복을 받아요? 우리가 뭐 장애인으로 태어난 뭐 야베스입니까? 야베스가 그 기도 복이 아니에요. 복이 아니에요. 야베스로 안 돼요. 발 씻어 주어라.
지난날의 모든 허물과 잘못, 실수, 오늘의 하루의 동안 수고한 노력 다 씻어주고 위로하고 그 발 끌어안는 거예요. 이러면 부부생활은 끝입니다. 마지막 줄을 읽습니다. 다 같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 안에서 첫째 날의 사람이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여기 기도원에서 오후에 밥 먹고 오후에 앉아서 읽은 성경이 첫째 날의 시간이다. 할렐루야! 근데 내가 욕심을 내봤는데요. 이게 잘안될것 같은데. 이게 제가 성경 공부를 계획을 해봤어요. 김선일 목사가 얘기해서. 내가 건강하면은 10년 해야 되겠다. 10년 할수 있는 자료를 제가 지금 머리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전부 신앙생활 바꿔놓습니다. 변혁인데 더 좋은 받고 쉬운 방법으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한마디에 7일 동안 금식할 문제가 해결이 되어버립니다. 단순한 거예요. 다음 시간에 목사님 누군가? 목사님 여기 항상 여기 간사 여기 목사님이죠? 요거를 한번 목사님을 내가 네 분을 선택하고 싶었는데 네 분이 안 되기 때문에 세 분. 목사님께서는 알레고리 설교를 한번 만들어보자는 겁니다. 같이 저하고. 목사님이 해오시면은 아멘하고 끝나는 거지만은 거기 이제 부족한 거 있으면 이제 조정을 하려고 그래요. 조정을 해가지고 우리의 설교의 패턴을 앞으로 이제 목사 하시면서 패턴을 이제 돌리는 겁니다. 이세 가지 주제가. 뭐지? 사사기 9장 요담연설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게 뭐냐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죽입니다. 근데 마지막 요담이 막내가 70번째 난 아들이 그 장에서 도망쳐 살아남아가지고 세겜 사람 받아서 연설한 내용이에요. 네, 목사님께서는 다음에 오시게 되고 제가 또 다음에 올수 있다면 요것에서 10분 동안만 말씀을 좀, 예, 이걸 가지고 크리스도 알레고리,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본질과 참빛과 관계된 말씀을 메모해가지고 발표해 주시는 거다. 그 다음에 또 뒤에 목사님 안 계세요? 안 계시네? 김선일 목사님이 이거 할수 있을려나 모르겠는데 내가 지금 김선일 목사 조금 의심은 가는데 그래도 그 실력의 노력에 대해서 내 순종하는 열의에 대해서 의심이 간다는 얘기야. 3번을 예, 설교를 한번 만들어. 3번 요한계시록 6장 5절 6절. 예? 요한계시록 6장 5절 6절. 요것도 한번 설교를 해봐야 됩니다. 근데 올해 해서 서론 본론 중, 뭐 결론 이렇게 하지 말고 내용 핵심만 한 5분이나 10분 정도로 발표만 해주면 내가 제가 그걸 교정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앞으로 전도사님 되실 분이니까 이건 좀 어렵겠지만은 막 참고서 보고 기도도 하고 해가면서 에스겔서 16장 1절에 6절 두 번째 거니? 오케이? 한번 해봐. 목사님 계시죠? 설교를 만들어 보라고. 만들어 보라고. 5분에서 10분 동안 말씀할 것만. 여기, 담임 목사님 여기 안 계시죠? 계시죠? 여기 계시죠? 여기, 담임 목사, 그럼 김세현 목사님? 그래, 하여튼. 그러면 하여튼, 2번 설교를 한번 만들어 봐서. 주일학교 선생님처럼 이렇게 하는 거네. 그다음에 요 돈은 없으니까 집사님은 다음 주에 안 오실 거지? 그러니까 뭐 맡길 것도 없는데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는 여기 목사님이 시간 많으시니까 요것을 읽고 보세요. 목사님 찾으세요. 마지막 줄 기도 예수님의 기도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마태복음 26장 시브리서 5장. 근데 요 기도를 보면은 철학 기도하시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기도하신 건한 가지. 다섯 가지의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입니다.